약간 와이너리 좀 낯설긴 해요. 태국 속 전혀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안 어울려요. 89년도에 네. 아, 꽤 됐네요. 오래됐네요. 네. 그 이제 국제대회 수상하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 이 와이너리 투어를 2차를 타고 와이너리 투어가 17,700원밖에 안 해요? 네. 와. 와인 맛도 볼 수 있고 오늘 날씨가 진짜 화창하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 하늘 너무 예쁘고 여기 오니까 좀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JR분은 술 좀 해요? 저요? 좋아하죠. 싫어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사실 소주는 잘 못 마시고요. 와인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러니까요. 이게 더운 나라인데 여기에서 포도가 맛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더더욱이나 와인이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카오이아이가 약간 북쪽에 있어서 생산하기에 너무 좋은 기후라고 들었는데 맞아. 정말 어떤 맛일까? 그니까. 여기도 포도밭인가? 원래는 1년에 3번 하시는 수 있어. 이 날씨면은. 근데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돼. 왜냐면 1월에서 3월에 나는 포도가 제일 맛있어서. 눕다. 포도가 산모자 가능해요? 산모자 약간 북쪽이잖아요. 시원해서 가능하구나. 너무 예쁘다. 그래서 포도하우스의 포도가 다 익지가 않은 거래요. 더 달아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따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진짜. 안 익었는 다 안 익었는데. 우와, 익긴 익었지만 안 익었는 이제 진짜로 너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우리가 먹었던 포도가 아니야. 눈이 포도 말렸어. 아주 천사가삭해요. 포도가 진짜 맛있다. 약간 청포도 맛나. 맞아, 청포도. 탱글탱글하고 아삭아삭하면서 달콤한데 새콤해. 너무 맛있어. 옛날에 우리 앵두 따먹은 기억나세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와. 와, 진짜. 이거. 아, 여기 딱 들어오니까 벌써 취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 오크통의 향과 와인의 향이 섞여서 위스키 향도 나는 것 같아. 너무 예쁜데? Why do you keep this like this cooler? Temperature. 이게 너무 높으면은 이거 통 자체가 폭발해 버리는 팽창하겠지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와인 농도를 진하게 한다는 뜻이네. 그지? 그래서 온도를 낮게 해서 이걸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럼 그만큼 기술이 정말 좀 다른 거고 다른 방식으로 숙성을 시키는 술이기 때문에 맛이 더 궁금하다. 맛은 어때요, 와인이? 정말 부드러워요. 알코올향 이런 거 정말 안 나고 달지도 않고. 투어 비용만 내면 와인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음까지 포함한 투어. 네. Extract from the white wine. It's made from the Chenin Blanc grapes. 맛있다. 아, 난 사실 화이트 와인을 싫어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시큼하지도 않고 되게 고급 화이트 와인 맛인데? This is red wine. It's made from the Shiraz grapes.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내 생각에 이 편견을 깼어. 색깔이 투명하고 이런 게 맛이 없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향기가. This is the last one. This one is get a gold medalist from AWC Vienna, Austria. 메달 딴 거잖아, 이게. 이게 상을 탄 건데, 요런 느낌이 나요, 상을 타나 보다. 그니까. 뒤에 떳떳름한 맛이. 떳떳름한 맛이 있어.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완전히 무거운 떫은 맛이 아니고. 미나 씨, 술 너무 많이 친 거 아니에요? 차가 있다고 하시죠. 아니, 귀여워진다. 귀여워진다. 아, 저 정도면 괜찮아. 완전 로컬 식당인 것 같은 게 둘러봐도 다 태국 사람. 그리고 진짜 약간 현지인들 가는 가게 같다. 진짜 태국 맛집인가 봐. 태국 맛집. 우리가 일단 여기 왔으니까 맛집에 가야 되잖아.
현지 호텔에서 당신들이 가는, 당신이 가는 맛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거든? 아, 호텔 직원한테? 네. 그거 좋죠. 그거 꿀팁이에요. 고급스럽고 이런 거 말고 네가 먹는 데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 two dishes. The first, like a 얌문센. 얌문센 너무 좋아. 예, 이렇게 can you please give the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게 있어. 그 약간 뼈 있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것도 하나 시켜보고 그리고 추천받은 것도 시키고. 그래. 네. 그래 원래 식당 가면 쭉 둘러본 다음에 저거 뭐냐고 물어보고 저거 시키는 게 제일 안전해요. 맞아요. 이 생선도 맛있었어. 어, 맛있게 맛있겠다. 오 뭐야? 이 얌문센. 이제 맛을 보도록 하자. 이거 생선 너무 기대돼. 와, 맛있겠다, 이거. 야, 비주얼이 예쁘다. 어, 진짜 맛있었어, 이것도. 아, 튀겼네요. 가격 봐. 8,700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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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닭고기 같아. 닭고기. 약간 양념치킨? 근데 살이 진짜 부드럽고 언니 말대로 닭고기 같다. 왠지 이런 비릴 것 같은데 너무 맛있고 겉에 바삭하고 그게 약간 지포맛 나잖아, 지포. 매콤, 달콤, 짭짤, 팔팔, 부드럽고 바삭하고. 냄새 자체가 그 맛있는 생선 조림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맞아 양념은 다 생선 조림 양념이다 진짜 우와 이거 봐 야 이거 진짜 이거 봐 저 숟가락 넣어가지고 안에 파 먹어야 되는데 맞아 하얀 파 넣어가지고 알죠 아 너무 맛있어 언니 되게 맛있어 나 코코넛을 잘 못 먹거든 너무 맛있어, 그치? 너무 맛있어. 좀 느끼하고 끝맛이 들쩍들쩍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맑고 청량감이 있어. 천연 이온 음료인데? 이런 코코넛 것도 처음인데? 아! 와!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돼. 네. 야, 이거 무슨 돼지고... 흥분했어, 흥분했어. 어, 지금 배고파, 갑자기. 뼈가 있어? 콩잎이야, 콩잎. 갖고 가보자. 아마 진짜 삼겹살 튀김이야. 와, 튀기면 다 맛있어. 맞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 안은 되게 부드러워. 뼈가 또 있어. 뼈가. 안이 되게 부드러워요. 속안은. 맛있겠다. 아 우리 그렇게 뜯어 먹는 거야? 그냥 너무 맛있어. 그냥 뜯어 먹자. 맛있겠다. 야, 되게 부드럽네. 네, 되게 부드러워. 아, 그러니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워. 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 진짜 맛있나 보다. 우리가 소스를 뿌려 먹는 것도 까먹고 먹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어. 약간 홍제 삼겹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난 돼지고기를 이렇게 들고 먹은 적 없어. 얌문센도 한번 먹어보자. 사진도 한번 먹어보자. 우리 어제도 그걸 깜빡해 홍제를 먹었잖아. 무슨 도전? 어때? 먹어볼까 나도? 고수 맛이 그렇게 막 나쁘게 나는 게 아니야. 약간 시원한 맛으로 나는데 왜 고수가 시원하다고 말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수를 너무 시원하대.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입을 헹궈주네. 왜냐면 저쪽 음식이 달고 짜고 시고 되게 세기 때문에 고수가 청량감을 줘요. 아~ 우리 음식에 고수를 넣으면 약간 예를 들어 좀 싱거운 거에 넣으면 되게 고수향이 세지만 아~ 저쪽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때부터는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도 제가 잘 못 느끼고 못 느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음 코스는 뭘까? 기대돼.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약간 태국 전통의 그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 가봅시다.